안녕하세요. 전주의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뉴스에서 엄청나게 화두가 되는 그 김건희 특별법이 지금 화두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블라인 사주도 보셨는데, 이분 어디 막 뒤에 돌아다녀, 자꾸. 뒤에서 뭐 작업치고 있어, 지금. 어? 뭐 다시 뭐 작업치고 있어. 자, 뒤에 서 있는 노인네하고 같이 작업치고 있어. 그게 빛이야. 앞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본인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응? 우울해. 더이 욕구를 채우려고 뭔가를 더 버릴 거야.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야.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욕구 불만처럼 계속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에는 큰 색으로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 그뭐 특검인가 뭔가 있잖아. 그거 조사를 아마 어? 받게 될 거야. 어? 이거를 어떻게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외 도피도 보이고, 어? 네. 김건희 여사님 사주를 적어봤는데 한번 내년도 운은 어떻게 풀릴지 아니면 무슨 내년에. 일이 생길지 개인적인 운세를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아니 답을 봐라. 네. 한번 잘 봐봅시다. 예. 참,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예. 뭔가 막 뚜닥거리는 소리가 나. 뭔가 뚜닥거리는 소리가 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뚜닥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뭔가 막 꽹과리 소리 나고, 뭔가 막, 본인이, 우리 같은 사주키가 있잖아. 그래서, 신복 입고, 막, 춤을 추는 것도 보이고, 뭔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신복 입는 것도 비치고, 무구도 들고 있고, 칼도 물고 있고, 지금 그렇게 보여. 뭔가 막, 악을 막, 독하게 막 품고, 막, 그냥 뭔가를 하나벼. 몰라, 나는 나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영으로. 근데, 참, 혼나야 돼. 이분은 진짜 혼나야 돼. 왜? 값이 안 되는 분이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잖아, 뒤에서. 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고, 국민들이 한명한 명이 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뒤에서 지금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난 모르겠네. 진짜. 이분 혼나야 돼. 어? 지금 자기만 그 많은 뭔가를 막 취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겠지만 그게 다내 업이 되는 거야. 내 업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은 윤회를 하는데 나중에 뭘로 태어나려고 그런대. 어? 아니 그 많은 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흔들어 놓으면은 좋아요? 좋아? 어? 정신 좀 차리셔야지. 이제 해만큼 다 했으면은 이제는 그만하셔야지. 지식인들을 다 자기 손에다 넣고 뒤흔들고 있고 심지어 나라에 우두머리까지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고, 지금 뭐하는 짓인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막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거야, 지금. 어? 죄없는 정치인들, 뭐, 이제, 다, 물론 정치인들이 비리가 없을 수가 없어. 있겠지. 그치만, 그걸 다, 그거를 손아귀에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뒤흔들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위협을 하고 막 자꾸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를 시키고, 어? 내가 참 정말 모르겠어. 뭔가 저기 뭐야 좀 값이 되고 그런 분이 이러면 나 말도 안 나오겠어. 근데 막 욕이 나오는 거지 지금. 아, 내년 운 한번 보자. 내년 운. 그래도 뭔가를 많이 하나 봐. 조상이 막 돕는다고 그래. 어? 조상이 도와가지고 막뭐 하나 봐. 어? 근데 한번 보자. 안 좋아. 잘. 안 좋아. 말년은 안 좋아.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면은 본인은 분명히 조사를 받게 되고 있잖아. 철저하게 갇히게 될 거야. 그거 다 눈에 훤히 보이는 거. 눈에 다 훤히 보이는 거잖아, 지금. 끌려가. 세고랑 차고 끌려간다니까. 이게 본인한테 지금 자꾸 해외도 비치는 거 보니까 해외도 나갈 일이 자주 있을 거다. 도피를 하나 보다. 응? 그렇게 나오거든? 응.
근데 아, 참 본인 사주가 우리 무당 아니면은 화를 깨잖아. 어? 근데 이 끼를 잘 업을 다스려서 내가 후대에 정말 응? 윤회를 한다면은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거 뭐 사람들 모함하는 짓이나 하고 이게 뭐야 뚜닥거리기나 하고 몰라 나는 그게 지금 비쳐서 그래. 신복 입고 서 있구만. 신복 입고 서 있어. 물고 들고 흔들고 있고 본인이 안 하더라도 분명히 뭔 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어? 아, 이렇게 나와, 점사가. 내년에 운은 이분이 음력 3월, 4월, 5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꺾여.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될 거야. 분명히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나와. 그냥 구슬 한번 뽑아보자. 구슬 잘 안, 요즘 안 뽑았어. 해보자. 지금 당장은 그래도 재수는 있다고 나오지. 어? 지금은, 그냥 춤을 추고 있지. 근데 전생에 녹수가 다시 태어나고 그 남은 여한을 지금 풀고 있는 거지. 어? 전생에 녹수야. 본인 전생에 녹수야. 녹수인데 나중에 말년이 어떻게 됐어? 내가 옛날에도 말했어. 블라인드 사줄 때도 본인 녹수라고. 녹수야. 녹수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무라지고 어떻게 내 뜬구름 된다 그랬어. 그렇게 공이 나오는구만. 지금은 재수 있다고 나오지만 나중엔 뜬구름 잡는 일이 생긴다. 어? 뭔 말인지 아셨어? 정신 차리셔. 알았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입에다가 칼을 물고 그냥 쌍욕을 하고 있어. 그 정도로 지금 그래.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야. 이 서민들은 살아가는 게. 아셨어? 근데 본인만 살겄다고. 그렇게 다그 많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 싸진 뭐가 하나? 어? 정신 차리셔야지. 아이고, 나 화나서 더못 뽑았구만. 여기까지 점사 봐야겠어. 더못 뽑았어. 하여튼. 자, 올한해막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꼴 사는 일도 많았잖아. 근데 다 애군 날리시고 이렇게 애군이 낀 사람들 있지. 동짓날도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모든 애군 씻으시게 팥떡 한 그릇씩 해서 드셔. 아셨어? 그러면은 내 애군도 좀 소멸이 된다 그랬어. 아이고 나 열불 터져갖고 죽겠네. 아무튼 간에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이제 나오는 대로 점사를 말했을 것뿐이고, 우리 국민들이 항상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고, 건강하시기를 저는 항상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